클럽하우스 들어보셨나요? Put your hands up! 그 클럽도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아니고요. 미국의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앱 클럽하우스입니다. 구글 출신인 폴 데이비슨과 로원 세스가 개발한 이 앱은 룸이라는 개념의 소통 장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룸은 연사와 청중이 나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연사를 초대하거나 그룹 음성 채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간단하게 음성 채팅 앱이지만 통신이 아닌 소셜미디어 앱입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어플이 요즘 국내에서도 매우 핫하다고 합니다. 3, 4일 만에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일에는 김봉진 의장, 김수라 컬리 대표, 박영선 전 장관도 등판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앱 아무나 못 써요. 클럽하우스는 현재 베타 서비스 중으로 발전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대는 계정단 두 번만 보낼 수 있어서 가입도 쉽지 않죠. 대신 어플 설치 후 핸드폰 번호를 인증하고 사용할 이름을 남기면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대로 초대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작년 5월 1,500명에 불과했던 이용자 수는 현재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을 만큼 인기를 몰고 있는데요. iO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저도 누가 좀 초대해주세요! 네, 오늘은 인싸 어플 클럽하우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빙판길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